처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전북, 영남 지방에는 20에서 6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5에서 15cm,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고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KBS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머자나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어진 오늘 발표도 밝지 않습니다. 20대 여성 10명 중 2.7명만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또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주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인식도 44%까지 급증했는데 그럼에도 동거는 찬성한다는 인식은 또 대폭 늘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는 싶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부담이 크다는 뜻일까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나섰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뭐 머자나 추가 개각 단행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여당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마중 나온 분들하고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 아침 서울공항 도착했습니다. 이 귀국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금 김기현 대표 빈자리에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맡고 있는 윤재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맞이를 했는데요. 특별한 뭐 말이 오갔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김기현 전 대표 사태가 있었던 터라 네. 이 윤 대통령과 윤 권한대행 간 대화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격려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국내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사퇴로 혼란스러운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고요. 네네. 순방 이후로 예정됐던 주요 부처 후속 개각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고요. 또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장 지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장에는 현재로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워낙에 뭐 정치권 나선다 만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포함될지 안 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네, 이제 한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예. 개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 전환하기로 했고요. 아 그러면 뭐 시점보다도 뭐 조속히 할 때지만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가장 궁금한데 오늘 의원들 모이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갔겠죠. 네, 비대위 출범 준비 들어간 국민의힘이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예. 다음 주 중 비대위 체제 출범시키로 일단 시키기로 일단 타임라인 정해놓은 상황인데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의원 한 20여 명이나 이 발언대에 올라가지고 발언을 진행할 만큼 분위기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이제 대중적이고 이제 차기 정치인 지지도도 꽤 높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임자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또 의총에서는 당정관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이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정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이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성토도 나왔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일단 밝혔는데요. 예.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이 있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원론적인 말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뭐 원희룡 한동훈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 그 외의 네. 분들도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네. 이제 윤 대통령 전국 구상 관련해서 상의를 많이 한다고 알려졌던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예. 그리고 또 최근 혁신위원장 맡았던 인유한 전 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최종 어떤 판단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우리 아라디오에 나오셨던 이용호 의원께서는 뭐 본인의 그 의지와는 저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이 지금 위기에 국민의힘 이끌지 한번 주목해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의지가 점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디데이가 1월 며칠로 잡혔다 뭐 이런 보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행보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에 신당 창당한다라는 의사를 공식화했잖아요. 예. 제1당이 목표다. 또 제3지대와 연대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한 상황인데 네. 당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 좋은 미래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네. 이 더미래 대표는 강훈식 의원이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신당을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예. 이들은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창당 선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일부 친낙계 의원들도 이 전 대표 급속한 신당 창당 움직임에 이제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기도 한데요. 같은 계파의 친낙계 의원들까지 그래요? 네, 이제 대표적인 친낙계 의원 중에 이병훈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은 예. 이제 13일에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었고요. 네. 또 다른 친낙계 의원 쪽에서도 이 전 대표 의지가 굳센데 의원들 말려도 별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낙연 신당 창당 이슈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 만날 것이라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만 빼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들도 보면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여론도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전 대표가 창당을 계속 밀고 갈지 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뭐 갈등이 봉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된 코너는 또 준비가 따로 돼 있어서 과연 이 신당 관련된 여론 추이가 또 어떤지 또 그 변동폭은 또 있는지 또 여러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A라는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B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분석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이 또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어제 오늘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정의찬 이재명 대표의 특보. 그러니까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 전과 내용이 과거에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고 또 실제 실형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맞느냐 시스템 공천이 잘 돌아가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의찬 특보 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한 검증을 예. 신청했었는데 어제 적격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 특보가 조선대 학생 총학생회장이자 한 총련 산하 광주 전남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의장 그 남총련이죠 예, 예. 의장이었던 1997년에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제 조명된 겁니다. 이 사건은 1997년 5월 남총련 간부들이 20대인 이종건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정특보 당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곧바로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이어졌는데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간인을 고문 살해한 사람이 공천 적격이라니 말이 되는가 운동권이 당을 장악한 민주당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네.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재검증을 실시했고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서 부적격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부적격으로 재결정을 했는데 앞서서 그 민주당의 검증위원장이 그 김병기 의원인데 수석 사무부총장 지내고 있고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우리가 놓쳤다 실수한 거 맞다. 워낙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분리하다가 좀 놓치는 게 있었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겠다 큰일 났다 해서 다시 논의를 했고 공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교육청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예.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오늘 발표했는데요. 예, 예. 이 조사 대상인 학생 60만 8천여 명 중에 80%에 달하는 48만 7천여 명이나 응답한 큰 조사였습니다. 아, 이 중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만 700여 명이었습니다. 만 명 넘게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예. 네, 이는 지난해 2.0%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최근 10년 내에 가장 답변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네네. 학폭 피해 경험을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4.6%로 가장 많았고요. 아,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 경험이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이 중학교 1.6%, 고등학교는 0.4% 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시교육청은 학폭 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이 끝나서 학생들 간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1.1%로 줄었다가 2022년에 2%로 반등을 했고, 올해는 다시 2.2%로 오르면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수준보다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물론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겠죠. 아, 당연히 못 만나면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그럼 반대로 뭐 자주 만나면 학교폭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폭력도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유형들이 많잖아요. 네. 뭐 정신적인 폭력도 있을 테고, 신체적인 폭력도 있을 테고, 집단적인 것도 있을 테고, 유형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유형별로 보면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이버 폭력,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 대화방 같은 데서 네.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이 사이버 폭력이랑 집단 따돌림이 증가했고, 반면 신체 폭력이나 스토킹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 또 조금 안타까웠던 그 결과도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라고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가 35%로 가장 많았지만,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답도 30%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겁날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뭐 따돌림이든 신체 폭력이든 아니면 이런 사이버 폭력을 당하든, 그런 모습에 이렇게 야 그러지 마, 왜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떤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걱정도 있고 겁도 나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사상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로 학교 폭력 경험했다라는 학생들의 응답이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관련된 내용들. 오늘 그 이 의혹 관련된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첫 재판 열렸는데, 일단 투약 사실을 인정했나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그리고 대마 혐의로 네. 구속 기소됐었던 이 그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예.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 A씨는 올해 3월에서 8월 사이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인 정다은 씨 등과 함께 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A씨는 또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배우 이성균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A씨는 이성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성균 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라면서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A씨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당해서 3억 5천만 원가량을 뜯겼다면서 A씨 등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이 씨가 A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공갈 사건을 파악하고 이 피해자로 이성균 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A씨가 재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관련해서 다른 수사 또 탄력 붙을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코로나19 요즘에도 그 확진되신 분들이 좀 있나 궁금한데요. 유행됐을 때 초기 단계부터 지금 이 PCR 검사들을 진행했던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이 선별진료소가 이제 문을 닫습니까? 네. 이 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예.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보건소의 상시 감염병 관리 기능 정상화 등을 고려해서 장기간 운영해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3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국 506곳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2020년 1월 말부터 약 4년 동안이나 운영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며칠인가요? 이게 대체? 올해 말까지 하면은 1441일만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창 유행할 때는 PCR 검사 받는 줄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뭐 난리였죠. 네, 저도 줄 서본 기억이 있는데 줄이 끝도 없고, 또 더울 때는 더 힘들고, 또 거기까지 나와서 혹시 거기에서 또 감염될까 봐 서로 네. 뭐 거리두기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10월에는 전국에서 8천여 건 정도밖에 한 달에 검사 건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 운영은 이제 종료가 되지만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기존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았던 분들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제부터 무료 PCR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 그럼 계속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대상인가요? 네 이제 먹는 치료제 대상군 그리고 네.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그리고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와 또 이들의 보호자 등입니다. 예, 예. 다만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또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 예정 환자나 보호자,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선별진료소가 왜 우리 코로나도 이제 경계 단계, 뭐 주의 단계, 뭐 이렇게 단계가 좀 나뉘잖아요. 감염병 경보 위기 단계가요. 이것도 좀 내려갑니다. 아, 아직까지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유지해요? 했습니다. 아. 방대본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점과 또 다른 호흡기 감염과 동시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안정화시기가 올 때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그리고 독감 요즘엔 또 폐렴구균까지 종합적으로 올 수가 있고 또 면역이 떨어지면 함께 이렇게 동시적으로 확진되거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 단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해요. 벌써부터 대설 뭐 주의보, 대설 특보 내려진 전국도 많은데 운전 조심하고요. 이동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또 눈 쌓이면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라고 왜 이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얼어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운전하다가 차가 확 돌아버리면 큰 사고 나고 이렇게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네. 100건당 16.1명으로 결빙이 아닐 때보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번 이 사고가 나면 16.1명. 예,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 네, 오늘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4,609건을 조사해서 네. 발표한 통계인데요. 네. 이 중에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전체 결빙도로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은 2.3명이고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라면 치사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명까지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위험 시간대는요. 이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이 8.8명으로 가장 높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이고요. 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전체 결빙 사고의 22.1%가 집중된 오전 8시에서 10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 다발 지역 56곳을 선정해서 예. 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 사고 줄이는 건 뭐 속도 줄인 것밖에 없죠? 네. 결빙 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도로가 얼기 쉬운 교량이나 이 고가차도와 터널, 지하차도, 이 급커브 구간에서는 특히 주의하면서 서행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비가 좀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물웅덩이를 지나는데 그쪽에 이제 규정 속도대로 갔는데도 약간 미끄러져서 차가 돌 뻔해서 겨우 붙잡아서 했는데 블랙아이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내일부터 사르르 오는 건 많을 겁니다. 늘 가는 길이라고 익숙하다고 속도 내시다가는 큰 위험 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행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나와주세요. 네, 실시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친 곳도 있지만 도로면이 젖어있는 데다가 금요일이라 곳곳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7km 구간 정체고요.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나 서서울 요금소 부근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평촌에서 수리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조남 분기점부터는 중동까지 2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천안에서 정체고요. 안성에서
동탄 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사이,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달래내국에서 한남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 지나서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까지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론조사 분석해 주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사실 매주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뭐 같은 질문도 여론조사에 좀 넣어서 분석을 하곤 하는데 또 기간도 되게 짧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네. 이 짧은 사이에도 그 사이에 정치 현안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당대표 뭐 사퇴부터 시작해서요. 뭐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까지 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오늘도 아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네. 그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매주 진행되는 거니까. 네네. 이를테면 정치나 사회 사건 사고 변화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챙겨야 하는 기자 언론사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간 단위로 뉴스를 체크하는 게 체화되어 있지만 그렇죠. 사는 거에 바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뉴스를 매번 쫓아다니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메가톤급이면 당연히 몇 시간 후에 여론조사에도 다 잡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한두 주 하루 이틀 지나도 잘 안 잡히긴 한데 정치 쪽에서 변화 뉴스가 자꾸 나올수록 사람들의 체감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네네. 아,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제가 그거 예. 꼼꼼히 챙겨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어떻게 개요부터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갤럽하고 데일리한 조사를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죠. 갤럽. 네. 자체 조사고요. 12월 12일, 13일, 14일 어제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전화 걸어서 조사하는 전화 조사원 방식입니다. 네. 데일리안은 공정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했군요. 12월 11일, 12일 이틀간 했습니다. 100% RDD 방식이라는 겁니다. RDD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갤럽과는 조사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RDD의 정확성을 두고는 조금 더 말이 많기는 합니다. 예. 그렇다고 데일리한 공정의 조사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학계에서 그런 논쟁이 좀 더 많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보시면 질문지, 그다음에 조사 개요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제 귀국을 했지요. 이번 주에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 추이는 우선은 한국갤럽 조사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예. 긍정적으로 본다 31%, 부정적이다 잘 못하는 것 같다 62%입니다. 예, 예. 공교롭게도 긍정과 부정이 딱 더블 스코어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예, 예.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11월 2주차 같은 갤럽 조사 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약 한 달 전이잖아요. 예, 예. 한 달 새 긍정은 36에서 33으로 32로 그러다가 31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하락 추세예요. 그러네요. 한 주 한 주만 보면 1%, 2% 포인트씩 빠져서 에이 뭐 그거 아니야 싶은데 4주치를 모아놓고 보니까 하락세가 확연한 거죠. 한 5%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매주 하는 이유는 네. 이런 추세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함인 거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예. 부정평가는 55%였다가 조금씩 올라서 한 달 만에 62%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7%포인트가 많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추세가 잡히면 네. 웬만해서는 그 큰 추세는 쉽사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국민의힘 여당이건 또는 예. 다른 야당 사람들이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추세를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고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뭘 고쳐야 되겠구나, 또는 우리는 뭘 강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1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특히 여당 내에서는 일단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리고 혁신위가 공식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고 이런 부분들도 긍정 부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쳤겠죠. 예. 우선 또 그 기간 중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대통령도 있었고요. 예.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는 상당한 중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많이 했고 ASML이라는 회사와 삼성전자 뭐 그리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는 그 회사와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 영업사원으로서 역할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 당 사정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의 퇴장 과정이 조금 아 이거 뭐 혁신 물건을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퇴진하는 날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장제원 김기현 물러나는 거가 있었으니까 예. 그럴 거면 좀 일찍하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했겠죠. 사람들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긍부정으로 함께하면서 큰 정당 지지도에 큰 변화를 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잠재적인 변화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야당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친명과 비명 사이에 예열 단계를 넘어서서 갈등이 격화되는 그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지요. 네. 게다가 송영길 출두건도 있었고요. 예, 예, 네. 예. 오늘 그 저기 귀국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네. 이번 순방을 두고 방금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은 이 반도체 동맹도 있었고 또 우리가 기업 총수들 같이 가서 어떻게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기업체를 방문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야당에서는 오늘도 대변인 브리핑 통해서 이 재벌 총수들 뭐 그만 데리고 다녀라 이런 비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이 귀국의 어떤 순방 의미와 함께 네. 지금 귀국한 상황에서 어떤 현안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할까 이렇게 보시는지요? 선거 내년 4월 선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아마도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네. 주말할 필요 없이 간단히 말하면 150석 과반을 못하면 국힘이나 대통령은 하고 싶은 거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21대 국회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예. 그럼 내년 4월이면은 당연히 중간평가인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 의미 플러스 새 국회를 짜는 거니까 네. 거기서 지면은 힘들어지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과 함께 어마어마한 비판 사유지만 은인중으로라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고요. 예. 개입이나 간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고 그러려면 점수 안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민심 까먹는 일은 안 해야 되겠고 여당인 국힘이 찌그락째그락 계속 소리 나면 당연히 좋을 게 없겠죠. 예. 다행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혁신위가 다시 일반 체제 이제 비대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정이 좀 연착륙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사람 사이의 자리 다툼, 밥그릇 다툼 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여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건 비단 국힘뿐만은 아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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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정당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단 그렇고요. 민주당은 이제 첫 시험지를 열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진도가 좀 빨라서 1장은 넘어갔고 네. 2장으로 가는 거고 예, 예. 민주당은 이제 1장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당이 어떻게 이른바 혁신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말 그대로 가죽 그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혁신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게 잘 하느냐. 네. 이게 채점 대상이겠죠.
정당 관련된 여론조사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쭤볼 게 많지만은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추이가 좀 조사가 됐는지 그것부터 네, 추이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선 갤럽도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무당층 24%입니다. 지난주에 비하자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씩 올랐으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두 당이 1%씩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무당층이 지난주 29%에 비해서 이번에 24%로 5%포인트 빠졌어요. 네. 무당층은 앞으로도 조금씩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네. 이들이 어디를 택하느냐가 가장 큰 선거의 관건이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당 지지도는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 부정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이렇다 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도 참 이슈가 많았는데 이번 주에. 네. 이 정당 지지도에 그래도 영향을 미쳤을 법한 이슈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혁신이었죠. 그리고 국힘은 이른바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나 장제원 의원 정도의 퇴진이나 불출마 이것들은 음으로 양으로 비단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이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언론 매체에 와서 그냥 기자들하고 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예 공식화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내년 초에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상당히 영향이 클 겁니다. 민주당 지지도뿐만이 아니고 전체 내년 총선 구도에 영향이 클 거고요. 조금은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송영길 전 당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묵비권을 행사했다더라라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고깝게 보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들이 가끔 목소리를 막 몰아서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기도 좀 뭐가 시끄러울 수 있겠네 하는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또 아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다음 주에 실질 심사가 있고 그때 그 뉴스 하면 되겠죠. 18일인가 그렇죠. 예, 이게 뭐 구속이 되느냐 혹은 기각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요동칠 굉장히 클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정도까지 충격파는 아니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갸우뚱하면서 아 정말 야당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더 퍼질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네. 국힘의 비대위 이제 혁신위는 일단 끝났는데 한동훈으로 가느냐 원희룡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당분간 국힘의 당 운영 칼라가 정해지겠구나. 이것도 좀 영향은 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 말씀 관련해서 또 궁금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는 누가 등판할 거야? 네. 아 말씀하신 그분들이야? 아니면 여기 언급되지 않은 분들이야? 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야 한동훈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 했더니 한동훈이 정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끌어? 안 돼. 한동훈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반대에서는. 아 원희룡도 있고 인유원도 계시고 김한길도 계시고 네. 김한길은 또 우리 쪽 사람이 원래 아니었잖아. 여러 가지 의견 많습니다. 누가 예. 구원투수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김 앵커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여기서 맞추면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히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투표로 하는 거라면 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원내대표를 투표로 뽑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 네.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많은 것일 텐데 한동훈 쪽에 점수를 조금 주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준석은 오랫동안 알던 이예요. 그리고 용산과 한 몸이 되기에는 너무 서로 멀리 가버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중평이라면 그리고 그 중평에 동의한다면 이준석을 잡을 수 있는 건 한동훈 카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한동훈은 매력적인 카드이긴 한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 그리고 검사로서의 의지가 아직도 매우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 그다음에 리틀 윤석열처럼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투표로 뽑는 게 아니니까 지도부를 정하는 우리는 쉽게 근접하기 힘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구조에 의해서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한동훈이가 일단 이펙트는 클 거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맞는다면 일장일단 있지만 일단 그래도
주목은 확실, 그렇죠. 네, 주목 효과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인 점을 생각한다면 선대위에 어떤 자리를 주고 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하려는 카드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라고 말 길게 할수록 손해봅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지난주 정당 지지도 잠깐 언급 관련해서는 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고요. 현재 네네. 지지하는 정당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무당층 27%였고 이번 주는 무당층 비율이 3% 내려서 24%로 나온 게 또 주목할 포인트였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당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그리고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이게 굉장히 네. 지금 단계에서는 태풍의 눈 중 하나인데 네. 우선 갤럽 조사를 보면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아 나는 좋게 본다 34%. 좋지 않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46%. 어느 쪽 하나 50%를 넘진 않았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좋지 않게 본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들을 묶은 거예요. 데일리한 조사를 보면 이준석 신당 나 별로 마땅치 않다. 지지하지 않고 아, 지지하겠다. 네. 좋다는 사람 12.2%로 나왔습니다. 2%. 네. 참고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변화 추세를 한번 보죠. 네, 네. 아, 제가 조사를 해 놨는데 12.2가 나왔고 제 기억에는 수치가 조금 더 높았고 그 전주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예, 또 높았고 네. 같은 데일리 안에서 예. 11월 둘째 주인가 처음 조사를 했을 때 16.2인가 6이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13.4로 빠졌다가 요번에 다시 12.2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 했는데 계속 다 세 번 다 하향 추세인 거죠. 이거 역시 추세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네. 신당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어느 당 혁신을 하고 누가 물러나고 이런 거 큰 뉴스가 계속 터지니까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하나. 이준석 신당의 모양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이 자꾸 그냥 연기만 모락모락 나다가 요즘은 연기도 잘 나지 않고 실체조차 버벙벙해지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관심은 계속 하락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평론가님. 네.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고 예. 뭐 이걸 좋게 보니 안 좋게 보니 지금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면 네. 제 궁금증은 이낙연 신당의 확정의 어떤 등장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지지층이 겹치진 않아요. 만약에 많이 겹친다면 네. 저기 가 있는 걸 나한테 뺏어오는 거니까 나한테 오면 저쪽에서 동시에 빠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둘의 기본 지지층은 상당히 다르지만 네. 저는 이 점에서 중시를 하고 싶어요. 아까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건데 데일리한 여론조사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가 지난 3, 4주 전에 비해서 지금 한 6%포인트가량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크면 국힘 지지가 빠진 만큼의 어느 정도는 이준석한테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근데 이준석 신당 지지도도 빠졌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네네. 이낙연이 떴으니까 이준석 신당이 빠진다. 이거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말하긴 이르죠. 개연성은 좀 이르단 말씀이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데일리안에서는 조국 전 교수가 네, 그것도 한번 보죠. 예, 신당 창당한다면 어떨까. 데일리안 아까 말씀드린 개요에 따른 조사입니다. 조국 전 교수가 신당 창당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치가 딱 있어서 15% 미달하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엔 이르고요. 예. 신당들만 따로 떼내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이거를 작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고 조국을 아주 많이 응원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늘어나느냐 또는 적어지느냐 앞으로 두세 번 더 조사를 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12.2%였잖아요. 예. 지지율이. 조국 신당은 이준석 신당에 비하면 나오기 시작한 시기도 늦었고 언론에서의 언급량도 이준석 신당보다는 굉장히 집중도가 낮았습니다. 예, 예. 그걸 생각하면 첫 출발은 뭐 작아지는 게 의미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죠. 예. 참고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준석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신당이 많으니까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건 당연하겠죠.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오른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면 그렇죠. 적전 분열이고 이건 거의 패배가 확실한 거 아니야. 네. 이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조국 전 교수의 신당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3, 4년 2019년 그때 있었던 조국 사태가 다시 소환되면서 또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전체 범민주 진영의 약화로 이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거리 두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조국 교수도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상당한 팬덤을 적극적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잠재 예비 정치인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예 회복해야 되겠다. 민주당과 우리는 싸우는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일 잘해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네.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르마를 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 하여튼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민주당의 내홍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참 이재명 대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또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혁신이냐 통합이냐 혁신이냐 단합이냐 이런 말을 해요. 두 글자로 줄이면 그 말이 맞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날 받아놓고 이제부터 혁신 주간이야. 앞으로 며칠간 혁신하자. 원래 혁신의 뜻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예.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는 원뜻도 있고 기업에서는 상시 혁신하잖아요. 예, 예. 마치 방학 앞두고 방학쟁 생활교육표 짜봐야 잘 며칠 지키다 안 지키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뭐 회의 나온 거 보니까 1월 말 2월 초가 집중적 혁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알긴 알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혁신을 뭐 날 받아놓고 그때만 하는 건가 계속해야 될 텐데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 신당이 떠서 떨어져 나가면 둘 다 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표가 갈리니까요. 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모든 걸 다 수 계산 끝내고도 매스컴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다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계산 끝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붙잡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하는 거고 예. 이낙연 대표가 꾸준히 요기 후 해왔던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죠. 예, 예.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퇴진 여부인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민주당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지금 뭐 아까도 헷갈리실 정도로 많다고 하셨는데 좀 네. 언급되는 것만 뭐 신당. 만약에 네. 기존의 당 플러스 새로 만들어진 신당들 이런 당들이 점점 많아지면 신당 네. 창당도 현실화되고요. 당수가 많아지면 이게 투표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아니,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요.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 당이 생기고 잘 구분이 안 가고 복잡해질수록 1, 2당, 양당, 국힘과 민주당으로 표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그 점에도 주목하자고 보는데요. 내년 총선 벽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당이 저는 정당만으로 최소한 12, 3개는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한 신당이 대여섯 개 정도가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당들의 모든 특징은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저 당 같고 그다음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각 당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제대로 숙지한 후에 투표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또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내놓는 것들이.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아유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해서 익숙해 있는 두 당 위주로 고르거나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당이 많아지면은 정치 얘기가 활성화되니까 투표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먼저 드렸습니다. 어떤 당이 뭐 만들어지든 뭐 유지가 되든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분명한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진 당인지 궁금하고 또 관심 갖고 싶어 하니까 그걸 소상히 예. 숙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렵죠. 기자들도 헷갈릴 네, 거예요. 네. 뭐 바람은 뭐 그런 당들이 뭐 숭구리당당이 안 되고 분명한 명확한 메시지를 갖는 당들이 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좀 넓었으면 바람을 갖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세금을 잘 쓴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관심은 계속 가져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그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했고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무선 전화 100% 방식의 ARS 조사 결과고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 16.2%. 11월 28일부터 29일은 같은 방법을 조사했고요. 그때는 14.9%였고요. 세 번째 조사는 앞서 개요를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만 언급하다 보니까 조금 틀렸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e'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비좁은 한 평짜리 컨테이너 방. 현재 소린의 다섯 식구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큰 화재로 집의 절반이 넘게 타버린 소린의. 불길에 내려앉은 지붕과 횡하게 뚫린 벽. 하루빨리 공사가 필요하지만 소린의 사정은 어렵기만 한데요. 비정형 치매를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소통이 서투른 베트남인 엄마, 이번 화재로 화상을 입은 동생까지. 보금자리마저 사라진 추운 겨울, 모든 게 불안한 소리 가족은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소린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오늘 밤까지 강원과 경상권 동부, 제주에 5에서 30mm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로는 최고 10cm의 눈이 오늘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강원을 중심으로 또 내일과 모레는 서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눈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겠고요. 지금 대설 경보가 강원 중부산지, 북부산지에 발효 중이고 강원 영동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나 오전에는 그 밖에 경기 평택, 안성, 화성과 강원 영서 일부, 제주 산지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다시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옵니다. 충남권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은 모레 일요일 새벽까지, 충북과 경기 남서부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는 전국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5에서 20mm인데요. 눈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경상권 1에서 5cm, 경기 남서부 2에서 7, 충청권은 3에서 최고 10, 전라권 5에서 최고 20cm, 제주도도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특히 일요일은 아주 강한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의전과 경호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이 최영찬 주 네덜란드 대사를 조치해 과도한 요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조율을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에게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산산조각이 난데도 닿을 때까지 이대로 널 향해. 노래 듣고 국회 정개특위 김영배 민정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샤이니의 Satellite. 습관이 돼버린 듯해 주위만 빙빙 돌다 끝내 돌아선 채 내쯤에 또 반복할게 똑같은 전개. 내가 지루해 눈 밖에 나버린 사라진 별 아무것도 못하고 잊혀질 순 없어. With you, with you. 날 보고 있었죠. 넌 네 곁으로 날아서 부서진 채 남겨줘도 좋니. Oh no. 갈라지는 소리에 그냥 오로지 너에게 몸을 맡겨. Don't have to worry. 막을 수 없어 진 짧은 거리까지. Oh, no. 이어지는 고민 좁히지 못하는 이 거리 당연한 척 매일이 but I really hate it. 용기 없이 제일 뒤 멀리서 wait for you. 또 핑계를 대는 이유 모를 거야.
you from my point of view. Cause you're beautiful. 이대로 내게 닿을 수 있을까? Yeah. 날 보고 있었죠. 무겁게 쌓아놓은 감정들까지 내게 전부 던지고 와. 커지는 빛이 되어 hold. 달라지는 소리에 그냥 오로지 너에게 몸을 맡겨. Don't have to worry. 막을 수 없어 진 짧은 거리까지. Yeah. 잊지 못할 순간 강력한 사랑이 충돌한 봄. Got me out of my mind. 두렵지 않으면 잊지 못할 순간 폭발한 감정이 충돌한 밤. 네, 샤이니의 Satellite, 위성이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다음 주에 본격 논의가 될까요? 총선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 선거제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느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느냐를 두고 셈법이 또 엇갈리는데요. 어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룰의 뼈대인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의원님 국방위 때 자주 뵀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예, 진짜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그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네네. 이 선거제 개편 방안 당내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의총에서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발이 거셌나요? 예, 지금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좀 달아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보다는 약속과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예. 그렇지만은 또 이제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이제 당내에서 뭐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네. 지도부와 당내 다른 의원들 입장 차가 좀 큰가요? 지금 이제 고민의 핵심은. 네. 민주당 당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대하자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당론인데 예. 국민의힘에서 아예 이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옛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예 협상하지 않겠고 네네. 현행 선거법대로 그냥 뭐 치르게 되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내놓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예.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사실 고민에 빠진 셈이거든요. 현재대로 하자니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존재를 하고 예. 국민 불신이 초래될 것 같고 이거를 바꾸자고 하니 과거로 회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네.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당론을 관철시켜서 비례대표 숫자도 좀 확대를 하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진행하는 걸로 또 개편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네. 그게 난항에 부딪히면서 지금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를 놓고 지금
이제 고심 중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어제 그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왜 참석을 안 한지도 궁금해요. 뭐 직접적으로 자리를 해서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의총의 내용을 몰라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제 다른 좀 중요한 일이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의원총회에서 어제는 요 선거제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당의 혁신 문제도 좀 다뤄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언론과 막혀 있거나 그래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현안 특히 특검법 처리라든지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연말 안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전개특위 간사로서 이 게임의 룰 하나 빨리 연내 처리하지 못하나 이런 국민 비판에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죄송할 네. 따름입니다. 그 이탄희 의원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제 개혁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런 당부도 했거든요. 이 의원의 당부는 지킬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예, 이제 이탄희 의원 등 많은 이제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제 애초에 민주당의 공약 약속 자체가 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양당 중심으로 독식이 되어 있는 현재 이 정치 체제를 좀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네. 누가 못하나 게임에서 누가 잘하나 게임으로 그렇죠. 발목잡기 게임에서 잘하는 사람이 더 칭찬받고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경쟁 체제로 돌입하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이 보장되는 이제 연합 정치가 가능한 연동형 비례를 포함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이런 안을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해왔던 것인데요. 네. 이 약속이 이제 국민의힘의 저항이 세다 보니까 자칫 좌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높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탄희 의원은 설사 우리가 그 뜻을 다 달성하지 못해서 이제 그 기존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 가치를 그래서 지키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꼼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 네네. 당당하게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게 심판받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당내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 정치 현실이라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이 중간선거의 성격의 총선에서 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이제 현실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아직은 갑론을박중에 있고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탄희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말 순수함과 그 이 정치개혁의 열정 이런 거를 정말 뭐 미안할 따름이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본받아야 되고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걸 잘 받아 안아서 어쨌든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실현해야 된다. 네. 이제 그 말을 드리고 싶고 이탄희 의원에게도 너무 혼자만 그렇게 앞장서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예. 다시 한번 뭐 이 정치 일선에서 더 힘을 내달라 이런 또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어제 그리고 그 의총에서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 정당을 만들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총선처럼 직접 비례용 위성 정당 만들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로 회귀하느냐 네.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현재대로 그냥 치르는 게 더 나으냐 이런 이제 양 갈림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니까 기득권하고는 우리가 타협을 협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치러서 이제 이 연동형을 유지를 하되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아예 국민들께 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네. 소수정당들과 함께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개혁 비례 연합을 형성하고 예예. 그걸 통해서 이제 지난번처럼 뭐 더불어시민당처럼 아예 더불어민주당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위성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과 공존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조금 줄이더라도 공존하는 예. 그런 연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제3의 대안이어 제출이 됐고요. 네네.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2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 네.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개특위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논의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야가 법안 심사에 합의했지만 이게 지금 실효성 있는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예, 당초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서 예. 이제 이 꼼수 정치를 그만하자 이런 방안을 이제 여러 개를 내놓고 국민의힘 보고한테 이제 계속 법안 심의도 하고 그런 방안을 합의를 하자고 이제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회피만 했었거든요. 예. 뭐 핑계는 이제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되도록 경리평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하려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느냐. 예. 뭐 이런 이제 사실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개혁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득권 사수의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겨우 정개특위 2소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금방 우리 말씀대로 아마 처리에는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침대 축구인데요. 예.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 정말로 이제는 꼼수로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정치를 하고 의석을 확보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국민적 합의를 좀 이렇게 법에 반영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비례제 개편 방식을 좀 못 정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인데요. 예. 이게 지금 총선 때마다 선거 획정 늦어져서 이번에도 참 예비 후보 등록실이 며칠이 지난데도 아직도 못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구가 253석이고 예. 비례대표가 47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 253개 현재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뛰려고 하는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자기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도 지금 이제 꽤 존재를 하게 돼버린 상황이어서 속타는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만큼은 빨리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네네.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야당이다 보니까 네. 선관위가 주관을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실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가 한 곳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예. 당초에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던 부산이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오히려 지역구가 늘어야 되는 그런 경기도 지역은 두 개 의석이나 줄었고요. 예.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서울은 하나밖에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이제 농산어촌 고려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획정 그런 25조 조항에 따르더라도 예. 이거는 법적으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래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획정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재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요 형평성을 바로잡고 법상 한 번 딱 가능한 여야 합의로 이제 재획정 요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이 선거구 중에 비례대표는 빼더라도 예. 지역구요 253석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가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투명해진 상황이라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걱정되고 국민들한테 참 죄송할 따름이죠. 네네네. 네, 네.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좀 따가우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선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자당이 이긴다, 자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충분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당리당략 아니냐. 예. 다 이야기하는 게 유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국민 생각은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쓴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뭐
잘게 받아야 되는데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이 게임의 룰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획정된 안은 누가 보더라도 역대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가장 편파적인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하나를 줄이려면은 사실은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서 하나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시골에서 이렇게 지역구 하나 없어질 때는 그렇게 형평을 반드시 이제까지 맞춰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시권에서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먼저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울은 노원은 줄었는데 강남을 안 줄였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을 줄이고 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예, 예.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적어도 게임의 룰에서는 이 대등하게는 그렇게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생각이어서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실 내심 저는 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뭐 들을 질문이 꽤 남아서 그 시청자 그 의견 중에서는 저 일것만 드릴게요. 답변은 제가 좀 뒤에 듣고요. 고명성님께서요, 네. 의원님 준 연동제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이탄희 의원처럼 소신과 룰을 그대로 지키는 정치인들은 여의도를 떠나고 눈치와 꼼수가 판을 치는 국회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네. 당내 그 현안 얘기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은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새 신당 창당 공식화를 하셨고 어제 또 의총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신당도 지금 선거제 개편 문제와 함께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는 이번 총선을 임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네. 심판해달라. 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반윤석열 세력이 단합하고 연합하는 게 현재 임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갈라지거나 민주당이 분당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저도 이낙연 대표 옛날에 함께 모시고 일도 했고 그러는데 고민이 있으시더라도 저는 당내에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래서 신당이 정말 실제로 가시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은 반대하고요. 네. 실제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원칙과 상식 그 4인방 네. 분이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은 우리 당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수렴도 되고 또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저는 당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이 또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서 더 풍부한 민주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고 예. 지금 민주당은 혁신과 단합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말을 했듯이 한편으로는 혁신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 중심으로 단합하고 뭉쳐서 정말 국민의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그럴 때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선 퇴진을 먼저 시작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네. 쇄신 경쟁이 좀 뒤처졌다, 늦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목입니다. 예, 아픈 네. 대목이고 네. 사실 저도 우리 당은 그런 면에서 덩치가 너무 크고 혁신엔 더디다는 그 지적에 아프게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도 더 남아있고 멀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저도 포함하고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단합하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는 분들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더 이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네네. 좀 전에 발생이 된 사건이라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자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실형을 받았고 네네.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당 차원에서 실시했던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좀 말이 많아서 네네. 다시 부적격으로 재결정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저 우리 정의찬 당대표 특보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 검증,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참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후보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검증 단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약간 놓쳤을 수 있는 건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바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아마 다시 검증위를 포함해서 당에서 네. 그 논의가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뭐 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언론에서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좀 더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좀 엄중하게 임해야 되는 아주 그 정신이 번쩍 들은 그런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매는 먼저 맞는 게 좋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하여튼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만이라도 꼭 연말 내 12월 내에 정해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고요.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의힘에게도 거듭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정계특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야당 쪽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당 쪽 입장도 곧 듣겠습니다. 아,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나와주세요. 네, 실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도로 양방향 다 돌발 상황 여파로 더 어렵습니다. 성산 방향으로 사근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월곡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정릉터널에서 사고 나서 사근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성수 방향으로는 연희램프에서 종암분기점 사이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 홍지문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먼저 일죽에서 모가 부근까지 정체고요. 곤지암에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이 방향은 충청권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증평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나 서울요금소에서 수원 사이 정체되고요. 북천 안에서는 고장난 차 여파로 밀리고 있고 목천부터는 천안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단산대교 에서 사고 나서 2km 구간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뉴스에 파묻혀서 잊고 있었던 노래들 들어보는 문화 코너입니다. 김윤하 대중문화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하입니다. 어찌된 겁니까? 지난주에 왜 결석하셨어요? 아니 뭐 즐거운 시간 보냈다는 소문이 있으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저 장안의 화제인 우리 코너. 네. 대체 왜 이 남매 케미를 볼 수 없느냐라고 그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오는 건 제가 겨우 막았어요. 아, 네. 네 한, 너무 한 글자도 안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더위가 걸렀으니까 예, 예. 알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주 기운이 나네요. 이번 주 들어볼 노래들은 어떤 플레이리스트인가요? 네, 최근에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 예. 프로그램,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 대 KBS에서 아, 네, 네. 또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국 노래자랑 아니면 골든걸스. 전국 노래자랑 여기서 나오는군요. 골든걸스. 네. 네, 말씀해주신 바로 그 프로그램이 맞고요. 예. 이 골든걸스와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메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중년 디바들의 아이돌 도전기. 맞아요. 그 저도 매번 본방 사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아이돌로 데뷔하셔서 그 합쳐서
몇 년이시더라? 155년. 155년 되신 분들이 아이돌 데뷔하셔가지고 네. 선배들한테 꼬박꼬박 인사하고 이러시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요즘 아이돌 친구들 하는 챌린지를 네. 보고 뭐 품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네. 새로운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끙끙 알아 누워 계시다가 데뷔해서 나와서 품앗이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골든걸스 물론 화제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골든걸스 어떤 프로그램이지 어떤 취지지 누가 나오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 중년 디바들의 아이돌 도전기라고 했잖아요. 중년 디바들을 모아서 아이돌 그룹을 새롭게 데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면면들이 대단한 분들이시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모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네.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의 A to Z는 그 섭외력에 있다고 봐요. 이 네 분을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그 발상과 섭외력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정말 최정상 아티스트 분들. 아니, 사실 우리 KBS가 네. 그 추석이나 뭐 이럴 때 연말이나 뭐 나훈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네. GOD까지 최근에는 정말 뭐 아주 대표적인 뭐 기획들을 크게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정규 프로그램인데도 이런 걸출한 분들을 하나로 묶었다. 네. 이런 기획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단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세대가 통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네. 각자 좀 세대에 오히려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런 세대를 이렇게 뭐랄까 관통할 수 있는 기획은 역시 KBS라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좋은 의미에서 정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또 굉장히 키맨이 되는 사람이 바로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는 JYP. 예, JYP. 네, 박진영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진영 씨 어디 가서 이제 뭐 연차로 눌리는 아티스트가 전혀 아닌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누나 하면서 이 네 분의 이 성향과 스타일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그러니까요. 걸그룹 데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예. 이 네 분이 각자 워낙에 색깔과 폭발력이 짙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진한 색이 네 가지가 모이면 이 화합이나 조화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컨트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티스트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대표곡만 알고 계시다면 신효범 씨는 너무 발라드 아니야? 뭐 이은미 씨는 좀 락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텐데 네. 사실 이분들의 목소리의 베이스에는 전부 그 소울 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 프로듀서 박진영이 상당히 잘 캐치해서 자신 특유의 그런 흑인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주 펑키한 걸그룹을 탄생시켰더라고요. 네네. 오늘 이분들이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케이팝 곡들 이분들의 대표곡들 또 데뷔곡까지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볼까? 커버하신 노래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네네. 이게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예. 마침 딱 한 30분 전에 지금 온라인에 음원으로도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곡들 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인순이 씨가 커버한 곡인데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하이보이 후렴 네. 뭐 사비라고도 하는 그 부분을 네. 인순이 씨가 방송에서 부르는데 보셨나요? 와, 뉴진스의 그 하이보이가 아니에요. 약간 맞아요. 뉴진스 하이보이는 정말 네. 약간 뭔가 좀 말랑말랑하고 젊은 하이보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인순이 씨는 와이즈 양과 뭐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근육질에 평생, 뭔가 이렇게 좀 평생 예. 하입만을 바라보고 네. 살아온 50 평생 하입만 했다 뭐. 그런 맞습니다. 당시에 이 커버 영상이 정말 화제였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뉴진스가 부른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일렉트로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0대들의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산뜻한 느낌으로 이 곡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곡에 이런 소울이 있다고? 라고 그러니까.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인순이 씨가 지금 여기 흐르는 그 하이보이 하는 그 후렴구를 부르는 순간 네. 이 곡에 이런 진한 블랙 리듬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인순이 씨한테 하이보이를 불러보면 좋겠다라고 한 JYP는 역시 JYP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인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든걸스 멤버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걸그룹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네. 분이에요. 희자매라는 팀으로 네.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또 80년대에는
밤이면 밤마다 같은 정말 뭐 시대를 풍미했던 댄스곡을 히트시킨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뭐 리듬감 뭐 댄스곡의 어떤 텐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 뭐 손색이 없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걸님께서 디바 하면 저는 자우림 김유나님이 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는데 김유나 씨 청취자 여러분들의 디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네. 또 유튜브에서도 팽수님 골든거스 최고 하십니다. 아~ 첫 곡은 인순이 씨께서 커버하셨던 뉴진스의 하이보이.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지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브의 I Am 준비했는데요. 누가 부르셨다? 이 곡은 박미경 씨요. 예, 가 불렀고 예, 예. 너무 어울리는 게 사실 이 아이브의 I Am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4, 5년 사이 나왔던 K-POP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노래예요. 네. 거의 보컬 차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컬 차력. 네, 후렴구에 가면 이걸 라이브로 춤을 추면서 소화할 수 있다고?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히 하이노트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박미경 씨가 이때 커버할 때도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진성으로 그 가성 목소리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온몸을 사용하는 그 진성으로 발성을 하기 위해서 한 키를 낮췄다고 얘기를 아, 했을 정도. 네네 그랬어요. 그 박미경 씨도 자기가 20대면 했지만 지금은 힘들다 아. 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었고 네. 이 곡 같은 경우에 이제 파 F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옥타브 파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네네. 보통 높은 노래다라고 하면 그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피아노 건반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그렇죠. 파 말씀이시죠. 3옥타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세 번 간 곳의 파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고음임에도 불구하고 진성으로. 박미경 씨가 진성으로 소화를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전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그룹곡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하이보이도 그렇고 근데 아이브 이 몇 명의 목소리를 숨쉬는 구간도 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대단하십니다. 네, 완곡으로 소화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박미경 씨가 근데 원래는 발라더였어요? 맞아요. 이거 기억하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그 데뷔가 85년 강변가요제였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민들레홀시데어라고 하는 아. 이 곡으로 장려상을 받으면서 데뷔했고 네. 한동안 뭐 무명이라면 무명 시절을 거치다가 이제 다시 90년대 댄스 디바로 데뷔를 하게 됐었죠.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는 저는 가수부터 신효범 씨. 네. 신효범 씨한테 어떤 걸그룹의 노래를 줄까 했는데 네. 야, 이 노래죠. 네. 어떤 노래죠? 트와이스의 Feel Special입니다. 네, 이 곡은 박진영 씨가 또 직접 만들기도 한 곡이라 네. 제 생각하기에 좀 야심차게 신효범 씨한테 한번 불러보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노래를 잘하는 아티스트고 그쵸. 너무 소울이 숨어있는 아티스트라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커버 영상을 볼 때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 시작할 때 이 곡이 그런 날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예. 아, 솔직히 뭐 앞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그런 날이 있어 라고 시작되는 노랫말 안에 신효범 씨가 그 가사를 소화하니까 서사가 아. 어마어마하게 쌓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뭐 리듬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경력과 연륜에서 나오는 가사 전달력에 제가 또 깜짝 놀라기도 했던 곡이었고요. 네네. 이 중간에 또 랩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신효범 씨가 랩도 함께 소화를 하면서 아. 여태까지 우리는 뭐 완전 클래시컬한 발라드를 부르는 신효범 씨만 평생을 봐왔는데 맞아요. 이런 숨어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색다르게 발견할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장르가 뭐 어떤 장르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댄스팝이죠. 아, 네. 아, 그래서 신효범 씨가 일단 목소리 톤이 네.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뭐랄까 좀 표현이 그래서 좀 쨍하고 약간 까랑까랑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아, 이렇게 고음으로 예, 올라갈 때 예, 특히 그렇죠. 바로 그냥 샥샥 내질러버리는 시원시원하게 예, 예. 그런데 이 필 스페셜의 후렴 부분도 네. 시원시원하면서도 소울이 살아있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마저도 사실은 이곡 커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효범 씨의 몸 안에 숨어있는 리듬 비트 소울을 느낄 수 있는 네. 곡이었습니다.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이란 노래를 신효범 씨가 랩까지 소화하면서 불렀었던 네. 바로 그 노래 박진영 씨 JYP가 만든 바로 그 노래 네.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분은 이은미 씨죠. 네. 이은미 씨가 사실은
야, 걸그룹의 이은미? 이은미는 어떤 아이돌 노래를? 하나도 매치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 소개한 이 신유범 이은미 라인이 가장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인순이 박미경 씨는 댄스곡을 해보셨잖아요. 해보시기도 했고 너무 뭐 대표곡도 있는 아티스트인데 이 둘은 정말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역시 너끈히 해낸 청하의 벌써 12시 였습니다. 저 이거 봤거든요. 아, 네. 이은미 씨가 아쉬워 벌써 12시 할 때 그 12시는 진짜 밤 12시 진짜 진짜 어두운 밤 12시 그 어두운 밤 12시에서도 네. 아까 고뇌에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길에 있는 완전 어두운 밤 12시 제가 여기에서 웃을 수만 없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12시는 청하 씨가 부르는 12시와는 좀 다르다. 장소도 다르고. 청하 씨는 약간 강남역 12시. 아, 밤 12시. 클럽? 클럽 네. 약간 그런 밤 12시인데 뭐 이런 쇼핑도 한 밤 12시. 네네. 아, 진짜 깊은 밤. 뭐 어디 인천 연안부두에 있던 아니 그...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은미 씨의 굉장히 깊이 있는 벌써 12시가 또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이게 그 커버를 할 때 밴드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락킹하게 편곡을 해서 들려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그 이은미 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블루지한 리듬감이 살아나면서 이런 목소리나 이런 스타일을 가진 아티스트가 걸그룹을 한다면 어떤 매칭이 나올까 하고 예. 오히려 그 골든걸스라는 그룹의 데뷔를 빨리 좀 궁금하게 만들었던 맞아요. 그런 보컬리스트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너무 저는 매력적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이 커버 영상 끝난 다음에 박정 씨도 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은미 역시 리듬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멜로디나 음정만 잘 잡는 게 아니거든요. 리듬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분들이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곡을 한번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6시에 이 골든걸스 멤버가 부른 버전의 벌써 12시 또 필 스페셜 터치 마이 바디 굿바이 베이비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두 노래까지 네. 음원이 출시됐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디바 네 명의 디바들이 부른 노래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세대 통합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모르는 시청자들도 분명히 이분들의 활약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 이 노래 할 만한 네네. 곡들을 여기에서 한번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느 분 노래에 누구 노래 어느 분의 누구 노래를 들어볼까요? 여기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네. 저희 인순이 씨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뭡니까? 조PD와 함께한 친구요. 아, 이거 저는 저 그 뮤직비디오. 아, 네네. 할아버님이 막 브레이크댄스. 아, 맞아요. 진짜 춘 줄 알았어요. 그 CG를 입혀서 굉장히 맞아요. 재미있게 만들었었던 영상이었고 네. 이 곡이 2004년 발매곡이거든요. 벌써 한 19년. 어이구. 이제 곧 20년이 되는데 그렇네요. 요즘은 이렇게 세대를 넘나드는 피처링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런데 이때쯤만 해도 인순이와 조PD 뭐 이 연차도 그렇고 음악 장르적으로도 조PD 씨는 완전 힙합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아티스트가 한 곡에 모여서 이런 멋진 콜라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시절이었고 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상당히 그 해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곡이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사실 그 나중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바운스라는 노래에 나왔던 충격을 제가 이걸 언제 느꼈지 했는데 아마 인순이 씨가 이 친구여라는 거를 조PD랑 같이 했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전주부터 이 노래 나오면은 네. 그때는 뭐 다 그냥 맞아요. 오늘 미치자 그리고 뭐 오늘 집에 가지 말자는 거구나 요즘 많이들. 같은 시기 한 12월에 이제 연말에 네.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또 이 노래 신나게 불어젖히는 분들이 참 많았던 그쵸. 기억이 나는데요 불어젖혀야 됩니다 네, 그냥 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부르는 거 어쨌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순이 씨를 대표하는 곡이 될 정도로 최근에 인순이 씨가 뭐 어떤 행사나 좋은 자리에 가면 꼭 이제 레퍼토리로 부르기도 하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이 성공하면서 사실 인순이 씨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여러 세대를 통합하는
아직까지도 정말 짱짱한 성대 그리고 이 펑키한 리듬감을 겸비하고 있는 레전드라는 이미지가 네. 이 곡부터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오랜만에 들어도 정말 좋은 곡입니다. 반창고님께서 디바들이 부른 케이팝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네요 라고 하십니다. 아.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서 네. 다음은 박미경 씨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 고를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네. 우선 제가 고른 곡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네. 이게 이제 데뷔곡 이거든요. 아, 데뷔곡이라기보다는 댄스 디바로서의 어떤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절규하는 인트로의 스캣.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우리 MZ 청취자분들 계시려나? 노래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아. 어디 옛날에 나이트 가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간주 중간에는 저처럼 이렇게 네. 내레이션 하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아직 노래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입니다. 한번 더 나와야 되네요. 나와야 하고요. 네. 이 곡이 이제 94년 발표곡이었어요. 그 박미경 씨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발라드 이제 한번 질러주고 여기 아 시작하는 거죠? 필요 없어 네.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는 이제 발라드 곡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네. 당시엔 또 다운타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로 활약을 하다가 네. 그때 클럽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흑인 음악을 주로 부르는 박미경 씨를 이때 프로듀서였고 당시에는 그 다운타운의 DJ로 활동하던 김창환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픽업을 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댄스디바라고 하는 캐릭터를 박미경 씨에게 얹어주면서 뭐 90년대 중반은 박미경의 시대였다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뭐 듭니다. 계속 나왔죠. 2부의 경고 뭐 쭉쭉쭉쭉 해서. 그렇죠. 그리고 넌 그렇게 살지만 네. 뭐 이런 히트곡들이 있는데 이때 그 김창환 씨와 함께 했었던 라인 기획이라는 그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이 정말 대단했었어요. 뭐 신승훈, 김건모 이 곡을 작곡하기도 한 천성일 씨는 그룹 노이즈의 멤버로도 활약을 했어서 네. 90년대에 이제 댄스가요 붐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레이블이기도 하고 일종의 유로댄스를 한국에 제대로 정착시킨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긁는 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박미경 씨의 에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신유범 씨의 노래 가지고 와봤는데요. 난 널 사랑해와 함께 엄청 고민하다가 예. 이분의 노래 이 곡을 요즘 가장 사랑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뭐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 이거 저기 저 어느 분이 배우분이 저기 리메이크 했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전미도 씨가 맞아요. 다시 부르면서 그게 2020년이어서 정말 큰 사랑을 다시 받았던 곡이었어요. 예. 이 원곡은 조금 예전입니다. 2006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발표된 지 한 18년 정도 된 곡이고요. 예. 그 OST에서 전미도 씨가 부르면서 역주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호범 씨도 이제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라이브로 이 곡을 20년, 21년에도 많이 선사를 했었는데요. 네. 신호범 씨는 이 곡도 그렇고 제가 고민한 난 널 사랑해도 그렇고 그 가창력 좀 뽐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꼭 한번 커버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던졌다가 네. 큰일 납니다. 두려움 다 돼서 뭐 컨디션 안 되고 취소 눌러버리는 그런 맞아요. 네. 그래서 R&B 스타일의 가창력을 자랑하고 싶은 여성 그 연습생들은 박정현 씨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고 그리고 이제 좀 클래식한 발라드 쪽은 신유범 씨 무조건 택했었죠. 아,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그 후렴구의 멜로디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느낌의 클래식한 디바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에선 전 특히 그렇다고 느끼고 뭐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이런 그 칭호가 신유범 씨에게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붙어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신유범 씨가 그만큼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정말 클래식한 팝발라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도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골든걸스의 코엑스에서 열린 게릴라 콘서트에서도 신유범 씨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분은 이은미 씨인데 네. 애인 있어요 가져오셨으면 저 뭐 우리 김윤아 평론가님 뭐 그저 그러네 할 거예요. 그냥 뭐 마이크 내리셔도 됩니다. 네네. 애인 있어요면 하지만 그 노래 아니고요. 네.
저 이 곡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무슨 노래 전주죠? 기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요? 라는 곡이고 92년에 발표한 이은미 씨의 첫 솔로 앨범의 데뷔곡이에요. 아, 예. 제가 90년대 이 노래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요? 그 이은미 씨가 사실은 굉장히 좀 열정적인 맨발의 디바. 맞아요. 라이브의 명성이 대단한 아티스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렸던 저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너무나 좀 감성적이고 네. 아름다운 발라드를 들으면서 아, 이은미라는 아티스트에게는 이런 면모가 있구나. 이런 좀 대중 친화적인 팝 아티스트로서의 면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곡이었어요. 그 녹턴이라는 곡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네네네, 참 많으신데 네.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노래가 이제 시작되나요? 여기요. 저는 90년대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 또 이거 보니까 오늘 퇴근하고 소주 한잔 생각나요. 아니 시작할 때 오후 햇살 마저인데 어째서 네 그럴 수 이은미 씨가 주는 그냥 어떤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있어요. 이은미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스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로 네. 이제 젊은 시절부터 명성이 높았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그 신촌 블루스 출신의 보컬리스트로서도 이제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 그라인 보컬리스트 분들이 약간 지금 이제 퇴근하고 한 잔을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현식, 예. 뭐 김장훈, 김광석 뭐 이런 분들. 그죠? 야, 이 노래 이은미 씨의 네. 기억 속으로 한 노래. 네. 이 곡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맞아. 이은미 예전에 이 곡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이은미 씨 기억 속으로 한 노래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네 분의 노래를 쭉 들어본 게 네. 여성분들이 그 노래방 가서도 뭐 신날 때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차분할 때든 아니면 지르고 싶을 때든 많이 부르는 애창곡인데 네. 되게 명곡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볼 노래가 하나 남아있겠죠?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분들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그리고 앞선 그런 커버곡들을 다시 부르면서 네. 애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인 그룹 골든걸스로 데뷔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 데뷔곡이 12월 1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제목이 One Last Time입니다. 예. 네. 이 노래 되게 자주 듣고 있고요. 저는 정말요? 뭐 계속 본방사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이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One Last Time.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구조는 상당히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들었을 때 거의 소리를 뺐나 싶을 정도로 뒤에 깔리는 배경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도로 자제된 곡인데 노래를 듣다 보면 그냥 이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러운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번으로는 이 소리를 뺀 자리에 굉장히 복고적인 리듬이 곡 전체를 좀 이끌고 가는 곡이거든요. 네네. 박진영 프로듀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진짜 손꼽는 인물이란 말이죠. 원더걸스 기억나시죠? 네. 뭐 텔미, 노바디 같은 곡들로 보여줬던 그렇죠. 그 어떤 그 복고적인 펑키함 이 골든걸스 스타일로 살아있는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곡에서 이 후렴구 정도에 가면 지금은 이제 좀 그 걸그룹처럼 안무도 좀 들어가면서 네네. 같이 자신의 그 보컬력을 뽐내는 솔로 파트를 가져가는데 그 브릿지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가기 전에 이분들이 목소리를 다 모아서 화음을 맞아요. 맞추는 네. 파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멘트가 들어있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분들이 계시면 그 파트에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저 기자다 보니까 사전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오늘 뮤직뱅크가 지금 결방인데요. 왜 안 하지 하시지만 네. 저희 라디오 끝나고 8시 반부터 1, 2부로 나눠서 밤 10시까지요.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이게 방송이 ETV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엔딩을 JYP하고 골든걸스가 장식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지난주에 이제 베루나돔이라는 사이타마현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네. 제가 그 담당 PD한테 살짝 들었는데 네. 골든걸스의 노래 One Last Time으로 끝날까? 라고 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출시가 발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소한 팁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One Last Time 골든걸스 노래를 소개해봐. 본방사수 예. 무조건 할게요. 네. 자, 금요일의 문화 코너 김윤아 대중문화 평론가의 골든걸스 디바 플레이리스트 디바들 명곡과 그들이 부른 걸그룹 K-팝 함께 들어봤고요. 네. 오늘 노래 들어보면서 디바란 무엇인가? 이런 앞에 디바라는 호칭을 붙일 만한 조건은 뭔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작진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곡을 선곡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저에게 선곡 주셨을 때 아 이게 정답이에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비욘세의 헤일로를 선곡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 노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작진들이 꼽은 디바의 노래 그리고 김윤아 평론가도 꼽는 그 노래 비욘세의 헤일로 노래 들으면서 금요일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많이 춥다고 하고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따뜻한 비욘세 헤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the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